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로, 예, 저기, 부부 Q&A를 받았죠. 이제 우리 부부한테 있어서 궁금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평소에 궁금한 것들. 궁금하고 궁금했던 것들? 그치. 그걸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봅시다. 근데 이 그린 스크린 너무 눈앞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야, 나 지금 밑에 캠도 준비했거든? 근데 못 써먹겠어. 내가 녹색으로 변했다니까? 피크로 됐다니까 내가? 아무튼 그러면은 편하게 앉아서 진행합시다 오늘은. 네. 나 괜찮아요? 누워볼까? 누우니까 앉네. 아, 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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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똑같은 자세네. 아빠다리, 좋아요. 좋아요. 좀 근본적인. 서로 아직 설레이나요? 먼저 대답해줄래요? 안 돼, 이게 사실 커플일 때도 설릴 때 있고 안 설렐 때가 있죠? 설렌다. 안 설레요. 발. 이렇게 10초 만에 말이 바꾼다고요? 그 설레는 게 옛날에는 좋아하는 설렘이라면 지금은 돈 많이 벌었다. 현실적인 거에서. 유튜브 또는 가족의 올해 목표가 있나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하호호 웃으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성공한 유튜버의 삶이 아닐까요? 굉장히 로봇 같은 대답이네요.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추후 여행 브이로그 생각도 있으신가요? 님들이 봐주시면 찍겠죠 뭐. 불구덩이든 뭐 용암 구덩이든 들어가겠습니다. 봐주기만 하세요. 전안갈 건데요? 한달이랑 가지 뭐 씨. 둘중 게임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류에 따라 다르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둘다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그 소프트웨어 웨어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즐길 뿐이지. 잘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쫄랑이 일주일에 한 번씩 커뮤니티에 사진 올리실 생각 있으신가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뿐을 말하는데 쫄랭입니다. 쫄랭이. 이거 자막 달기도 힘들 것 같은데 쫄이 아니고 쫄. 쫄랭이. 요였어? 요. 오 아니었어? 요야 요. 뭘 모르는구만. 하여튼 쫄랭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아. 겁나 깨물죠. 요즘에 깨물어. 김한혜님 단독 채널이 시급합니다. 계획 있으신가요? 단독 채널? 뭔가 컨텐츠? 컨텐츠는 뭔가 생각이 있는데. 컨텐츠를 생각만 하고 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아 유튜브나 해볼까? 이거 하면 대박일 텐데. 그리고 한 2, 3년 뒤에까지 안 해. 뭐 하여튼 뭐 계획이 있답니다. 기대를 해줘? 계정형이 꼰대마냥 집안일을 다 맡기진 않나요? 꼰대마냥 다 맡기진 않고 꼰대마냥 안 해요. 그건 꼰대가 아니죠. 그냥 게으른 거지. 게으른 꼰대네. 하지는 않을지언정 꼰대질을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진 않는다. 자동적 아닌가? 자동적으로 막혀야지 하는 거지. 수동적인 사람이다. 계정형은 해창인가요? 옛날엔 운동 진짜 좋아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라고 하기에는 코로나 이전 5년 전부터 안 하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로 흥미를 잃어서 안 합니다. 근데 벤치프레스 사주면 할 거예요. 사줄래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운동기구 보이죠? 저것도 사고 옷걸이로만 쓰고 있는데 벤치 머프레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귀여운 김딸은 평소에 엄마를 더 좋아하나요? 아빠를 더 좋아하나요? 메조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오. 메조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확실해? 누구 다시 크게 얘기해줘. 맞지?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아마 나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 평소에 생방송도 자주 안 하시는데 뭐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생방송 할 시간에 녹화를 하죠. 지금처럼. 그리고 또 편집자분들한테 드릴 영상들도 제가 직접 컷을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생방을 너무 좀안 하기도 했던 것 같아서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종합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김계정 1에는 안 올라갈 종합게임들을 김계정 2에 올릴 생각이에요. 영상에서의 부부 모습은 친구 스타일 같은데 평소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 같은 다른 모습이 궁금합니다. 평소한테 대하는 태도가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진 않아. 그러면은 막 영상 끄고서는 막 자기야 막 이렇게 할줄 알았던 건가, 사람들이? 많이 곤란하네. 지금 닭살 돋죠? 어휴. 김딸이 생각하는 아빠, 엄마의 직업? 일단 내가 예측 하나 해도 돼? 옛날에 김딸한테 물어봤거든? 아빠가 무슨 일 하게? 이랬더니 오늘의 영상 포인트 그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랬어. 그리고 그 어몽어스 하는 사람이라 했었어. 근데 1년 안쪽으로 유튜버라고 대답을 할것 같아. 6살 되면은 이제 알더라고, 애들이. 맞아, 맞아. 부부 둘이서 협동 게임할 때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트롤하면 어떤 기분인가요? 짱개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는데 짱개 같아요. 그거 알지? 게임은 못하더라도 즐기는 자가 인류다. 난 게임 잘하는데 못 즐기고 있잖아. 그래, 그니까 넌 삼류다. 누가 삼류로 만들었는데 나를.
쌤 계정 록스 용영이 중에 누가 가장 잘생겼나요? 이거는 그들 한 명 한 명한테 개인톡을 해가지고 한번 투표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한 표씩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 그런 파렴치한 일이 벌어질 줄 양심 없잖아. 새로 생명 주관적인 가장 잘생긴 사람은 본인 일! 본인 이! 신! 다른 남자가 김한혜님 깻잎 떼어주는 거 괜찮으신가요? 반대로 다른 여자가 계정님 깻잎 떼어주는 거 괜찮으신가요? 이거 어디 요즘 유행이야? 요즘 이게, 많이 보여 이게. 그 내 친구가 있는데 아니다 너 친구가 있는데 같이 밥을 먹는 자리야. 근데 그 너의 친구가 깻잎이 안 떼지는 거를 내가 보고 깻잎을 떼준 거지 젓가락으로. 입술에? 뭔 소리야? 입술에다가 떼준다고? 아니 젓가락질을 해가지고 깻잎을 걔가 들고 있어. 근데 깻잎이 잘 안 떼지잖아. 아 그걸 말한 난 이거 그건 줄 알았어. 입술에 깻잎 묻어있어. 그걸 왜 닦아줘? 그거를 떼어주는 거야. 우리 길라임 씨는 왜 먹을 때 막 묻히고 먹나? 그런 줄 알았어 나는. 떼임 받는 사람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아니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뭔가 이 사내는 갑자기 나한테 왜 접근을 해가지고 나를 왜 유아퇴행한 인간으로 만들어 보이나. 유구하냐? 접근 방식이 다른데?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나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 어떤 쌍놈의 새끼가 남의 내가 먹으려는 깻잎을 좀 그래요. 너는요? 사실 별 생각 없긴 한데 막 자기도 먹으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그 깻잎을 야 너나 가지자 하면서 싹 가져가는 거야. 아이씨 이거 왜 이렇게 못 떼고 있어. 개 답답하네 씨. 그런 느낌이면 아 이거는 좀 김계정님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다고 하셨는데 평소 방송 안 할 땐 뭘 하시나요? 게임합니다. 길 가다가 왠지 마주칠 것 같을 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암호를 정해주세요. 예를 들어 백덤블링 한 바퀴를 돌고 혹시 김계정이라고 외친다든지. 그러면은 백덤블링 한 바퀴를 돌고 혹시 김계정이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진짜 김계정이면은 저 김계정이에요 라고 할게요. 간단하네요. 네. 뭔가 다른 이런 신호 같은 건 없을까? 없어요. 아니, 윙크를 한다든가. 이렇게. 야 그러면은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대한민국 하면은 너가 쳐주는 거야. 이런 수신호. 그거를 할 바엔 차라리 백덤블링을 하는 게 덜 수치스럽지 않을까? 야, 길 가다가 그냥, 길 가다가, 어? 아 너무 웃기다. 좀 그렇지 않을까? 이건 좀 그래. 그러니까 차라리 백덤블링을 한 바퀴 하고 혹시 김계정? 하면 내가 김계정입니다 할게요. 근데 다른 건 안 돼요.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혹시 김계정 이러면은 저 싸대기한테 때린 다음 도망갈 거야. 계정님 그림 잘 그리시던데 김한혜님도 잘 그리시나요? 왜? 계정님이랑 김한혜님이랑 가위바위보해서 진 사람 딱밤 때려주세요. 가위바위보. 안 나왔어. 내 거 나 화면 안 나왔어. 다시. 하늘이 보고 신이 봐. 다시. 금자를 걸고 맹세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이거 안 나왔으니까. 봐. 안 나왔으니까.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하게 김딸이 커서 남친을 데려왔는데 그 남친이 10살 더우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살 차이면 오히려 좀 성숙한 사람이니까 전 좋다고 보는데요? 아래로 10살 차이가 조금 힘든 거지? 그 잘 생각해보면은 20살이랑 10살이랑 사귄다 그러면은 25살과 15살 아 적어도 성인은 돼야죠. 김딸 29살 때 40살이 오는 거예요. 됐지? 안 되겠다. 됐지? 계정이 형은 똥구멍에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지 유경험자가 알려주세요. I have a stick. You have a hole. 김계정님과 김한혜님의 각각 이상형은? 난 너야. 난 차준환 선수. 형 커요. 예. 김한혜 누나 계정이 형 꼬삼인 거 팩트인가요? 네. 질문이라니 너무 미안해. 예? 야 이건 대단하다. 그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야. 와 이건 리스펙이다 리스펙.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와우. 질문이라니 너무 야하네.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민호야 정신 차려. 결혼한 거 후회하시나요? 하지마 이 개. 자 오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거시기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의 거시기를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그거. 아까 전에 김계정이 지나가요. 저기 멀리에 김계정 같은 애가 보여. 그러면은 저한테 딱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김계정 아니에요? 하면은 제가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계정입니다.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아까 내 박수 방법 좋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너가... 들어서 만약에 명동 한복판에서 그거 그런 거 있으면 대한민국. 그럼 너가 내가 아니면 거지? 어쩔 거냐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굳이 콕 집어서 보면서 하는 게 아니지. 그냥 옆에서. 그럼 더 정신병자 같잖아.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Q&A 한번 받아봤는데요. 좀 더 열심히 재밌고 밝게 응? 희망찬 느낌으로다가 영상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 걸 쓰고 주변에 유바! 유바! 아 씨.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